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4월 28일, 오후 4시 26분이고요. 오늘 조금 해드릴 얘기는, 제가 1편에 공매도에 대한 가장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코스피 3개, 코스닥 3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못 보셨던 분들은 공매도 영상 한번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27일자로 영상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8일. 오늘은 이제 공매도에 대한 여론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공매도가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공매도가 어떻게 앞으로 시장들에 대해서 반영이 될 건지, 제가 뉴스만 지금 한 40개, 50개가량을 쭉 보다가, 그래도 요런, 뉴스들은 도움이 될것 같다 싶어서 한 3개 정도를 추려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원래 기획했던 거는, 이 공매도에 대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할 생각이었는데, 안 좋은 얘기들은 거의 사라져서, 뉴스 기사들이. 좋은 얘기들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안 좋은 얘기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개인 공매도. 개인 공매도가 했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이다. 개인 공매도가 어떤 방식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고, 현재 나오는 공매도에 대한 얘기들은 대부분 좀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서, 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번 조목조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스 3개, 매일경제, 그 다음에, 데일리 타임즈, 그 다음에 매일경제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총 3개 들고 온 상태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은 내달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더라도 주가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일단은 첫 번째 여론이에요. 들어가니까 풀리네요. 일단은 노란색 쳐져 있는 거 마우스 좀 따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게첫 번째 포인트예요. 이게 기사의 포문이었습니다. 첫 기사 시작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매도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이 끼치지 않는다. 대신 다만 밸류가 높게 평가된 개별 종목에서는 조정이 있을 것이다. 밸류, 그러니까 평가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얘기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온 애들, 고평가되고 있는 애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고, 그 밑에 쭉 이제 위에 있는 내용들은 뭐 특별하게 얘기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밑에까지 보면은 현재 금융시장 여건 측면에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적극적으로 공매도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공매도 영향이 전혀 없진 않을 텐데, 위에 보시게 되면 전혀 영향이 없진 않을 텐데,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매도할 상황은 아니다. 이거에 대한 여론들은 이제 두 번째 기사와 세 번째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현재 지금 시장 흐름들이 굉장히 상방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수가 계속 우리 뭐 고점자리를 도전하고, 그 다음에 실적주들이나 아니면은 뭐그 이에 개별주들로 굉장히 시장 흐름들을 많이 끌고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매도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부가 설명이 없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부가 설명 한번 해드렸습니다. 밑에서 한번 더 찝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 입장에서 공매도 재개보다는 더 경계해야 될게 안도심리와 피로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일단은 11월 이후,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도 11월 이후에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다. 그러니까 낙폭으로 크게 빠져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를 한번더 물갈이를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은 없었다. 그래서 피로도가 높은 편이고, 공매도 재개했다는 경계 또는 그것에서 조정은 이제 하반기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수 있다. 그게 뭐냐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시장이 한번 살짝 빠지더라도 그거는 건강한 조정으로 판단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7월 달부터 오는 하반기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혹시라도 조금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왜? 2020년도 11월부터 아직까지는 크게 빠졌던 적이 없으니 오히려 종목들이 크게 움직여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뉴스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 보게 되면은,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현재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거스를 만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 공매도 자체가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풀리더라도,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시장의 흐름들을 뚫고 막 시장의 흐름들을 막 역행하고 이런 흐름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진 않는다. 대신 또한번더 얘기 나옵니다. 고평가된 일부 개별 종목의 경우 공매도 재개가 이후에 다시 한번더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진단한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친구들, 그런 애들은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연초 이후에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공매도 압박에 노출될 수 있다. 제가 이제 어제 영상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 외국인과 기관들 이런 종목들 매도가 많았던 애들이 있었어요. 공매도 잔고는 많은데 공매도 잔고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 많아. 그런데 여기에서 차트적 고점 자리나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있거나 아니면 많더라도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물량들을 다 털어버렸던 애들, 그랬던 이력이 남아있던 애들, 그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공매도 압박이 좀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야. 제가 어제 드렸던 종목들을 한번더 접목시켜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좀 중요한 얘기, 이거는 선물 거래가 활성화된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선물 거래가 적은 코스닥 종목 중에 최근 밸류가 높아졌거나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코스피에 있는 애들보다는 비교적 가벼웠던 코스닥 종목들 중에 밸류, 평가가치가 높아졌거나 아니면 그냥 주가가 높아졌던 애들, 어떻게 거의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애들이 주 타깃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애들이 먼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게첫 번째 얘기야. 그럼 첫 번째 뉴스에서 나왔던 얘기들 정리를 하게 되면 코스닥에 있는 애들 좀 조심하자. 하지만 현재 그 공매도가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다. 다만 약간의 조정을 줄수 있겠다. 하지만 나중에 됐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올라올 것이다 라는 게첫 번째 뉴스. 두 번째 뉴스로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뉴스를 제가 고른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수치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치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종목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뉴스를 보거나 굉장히 판단 자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똑같아요. 일단은 공매도 영향 적을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포문을 틀었고, 자, 과거 공매도 금지 사례를 고려했었을 때 과거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번 기사는. 이번 공매도 재개로 인한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는지 한번 봐야겠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공매도 금지 이전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 매도 대금 대비 공매도 금액 비율은 각각 16%, 12%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재기 이후에도 과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공매도 수요가 발생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번에도 공매도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코스피 유입에 가능한 공매도 수요는 일평균 외국이 5천원. 5천억, 그 다음에 기관 4천억이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적은 수준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거고, 예전 시장 대비 생각하게 되면은, 요즘 시장 대비 생각하면 좀 적은 편이긴 하죠. 예전에 비해서는 되게 많은 겁니다. 예전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조금 많은, 외기의, 수준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과거 공매도 재개 시기의 사례와 공매도 잔고를 함께 고려한다면 공매도 재개 이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코스피 200에 6조 5천억 원, 코스닥에는 2조 원의 공매도 잔고가 유입될 수 있다. 자, 그러면 한 달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한달 단위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략 1조 정도, 한 달에 1조 정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렵네요, 계산이. 자, 622, 638, 한 3천억 정도? 3천억 정도 맞나요? 3천억 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네요. 하필 2조 원이라 제가 계산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그렇게 될수 있다.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순매수 부담으로 뭐 전부 다이 금액들이 순매도 부담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공매도는 외국인 및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에 사용된다. 롱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수익 보는 거, 숏은 떨어지면 수익 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상기하면서 이 부분을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운영하는 게 롱숏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공매도 규모에 상응하는 매수 이익이 순매도 부담에 완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로 매도해서 떨어지는 거랑 순매수로 주가를 올리는 종목들을 상계 처리해가지고 최소한의 리스크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공매도 이후에 상환 매수, 숏 커버링이라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미리 매도했다가 떨어지면 매수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마지막에 떨어졌었을 때 매수를 해서 이거를 끌어올리는 전략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공매도 부담은 그렇게 많이 안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뉴스 기사에서는
이런 이제 데이트적인, 그 다음에 실제로 공매도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 후에 가파르게 상승한 코스피 대차장고가 일부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대차거래 같은 경우 이제 위에 써져 있는데 차익 공매도만 허용하기 때문에 공매도에는 대차거래가 필수적이다. 근데 그러한 이유가 지금 코스피 대차장고가 오히려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대차장고는 매년 연말 배당락이 떨어진 다음에 또는 전후로 전후라고 나와 있네요. 전후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최근 증가세가 연말 감소 직전 수준에 그쳤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연말 배당락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전후로 앞과 뒤로 빠지는 경향들이 많이 보이는데 최근 뭐 증가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연말 감소 직전 뭐그 정도 수준 뭐 그렇게 크게 타격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차장고 데이터는 대차뿐만 아니라 제대차, 제재대차 등의 중복 집계를 해서 과대 예상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위험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앞전의 데이터에 비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데이터가 높지 않고 이게 높다 하더라도 중복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으니 이거를 전부 다 맹신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도 맹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기로 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두 번째 기사에서는 뭐 대차거래, 그다음 대차잔고, 그다음에 공매도에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운영하는 포지션들을 봤었을 때 어차피 상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 굳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세 번째 뉴스는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요거밖에 없어요. 자, 노란색이 졌죠. 자,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공매도 사례가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이번에도 데이터예요. 이번에도 과거 데이터를 많이 가져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에 1월 정도는 한 달, 1개월 정도는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3개월 정도로 판단했을 땐 오히려 외국인 매수와 대형주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세 번째 뉴스에서 우리 그리고 이베스트 연구원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더 활발하게 해줘서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뜻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 조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매도가 최근에 많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그렇다. 그럼 두 번째부터 보도록 합시다. 실제 지난 1차 공매도 금지 기간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 참 오래됐죠. 첫 번째가 그때 동안에 외국계 자금, 그러니까 미국계 자금은 우리 증시에서 5조 9,200원을 순매도 했지만 공매도 재개 이후에 1개월 동안 1조 5,900원을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수폭을 키웠다. 이 얘기는 뭐냐? 처음에 공매도를 우리나라에서 금지했었을 때 미국계 자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이 매도를 했었어. 근데 공매도가 풀리고 나니까 다시 한달 동안 외국인 자금들이 1조 9,900억 원이나 들어왔네. 결과적으로 공매도가 풀리니까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왔었다 이거야. 그럼 2차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11년도 8월부터 2011년도 11월.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이때에도 1조 1,300억 원을 순매도했으나 재개 이후 순매수세로 전환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풀리기 전에 이 금지 기간 동안에는 계속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매도가 풀리니까 공매도를 할수 있으니까 다시 매수세로 들어왔었다. 그래서 과거 1, 2차와 비교해도 현재는 순매도 규모가 굉장히 커요. 맞아. 최근에 보면 외국이 계속 매도만 했잖아. 공매도 금지 이후 종료 이후에 매수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공매도 재개는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대형주가 중소형주 대비 강세를 보였던 1차 공매도 금지 종료 시기와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1차 때처럼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다가 공매도가 풀리면 매수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대형주들이 강세를 끌었으니까 1차 흐름하고 많이 비슷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다면 공매도가 풀리고 나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해줄 것이다 라는 게세 번째 얘기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결과적으로 14분 동안 얘기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외국인 자금들에 대한 관심도,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이 포트,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앞으로 더 높아질 거예요.
우리들도 당장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매수를 하나 매도를 하나 또는 앞으로의 잔고 흐름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나를 잘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지금 나온 상황에서만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불법 공매도입니다. 불법 공매도가 확실히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이 풀리고 나서 잘 잡아진다라고 하면은 분명 긍정적인 흐름을 잘끌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2, 3개월 동안에 굉장히 다양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서 조금 답답했던 우리 시장을 뻥 뚫어줄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를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